점심은 어제랑 같은 점심이고 뭔가 다른 게 어때? 뭔가 이어폰이 이쁜데 라이언 눈이 파져 있어가지고 징그러. 비 올 줄 몰랐는데 비가 와서. 비 냄새 좋은데 마스크 써갖고 안 나 냄새가. 이런 집가 냄종. 회사에서 저녁 먹으니까 그나마 좀 덜 배. 델리만주도 받았는데 지금 당장은 먹기도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다 녹아버려가지고 텀블러에 담았는데 얼음에다가 해놨가지고 회사에 두고 왔거든요. 초코우유도 냉장고 넣어놨었는데 깜빡하고 안 갖고 가갖고 우유 상하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내일 출근할 때 가져가야겠다. 도시락은 회사 냉장고에 이미 있어가지고 굳이 쌀 필요 없겠죠? 아, 좀 남았는데? 그 닭다리라? 이어폰 쓰니까 좋긴 하다. 근데 하나 잃어버려갖고 아쉽. 내갑시다. 빼온 것도 몇 개 있던데 뭘까나 궁금한. 집에 왔는데 7시쯤? 콜라 갖고 왔는데 좀 소다 갖고 아씨 했어요. 욕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 안 되지. 그리고 리뷰해드릴 게 두, 세 개 정도 있어요. 아까 살짝 보였는데 인형 하나랑 스피커 블루투스 하나랑 그 다음에 요 뭐냐 노트 두 개인데 하나는 이미 갖고 있어서 편집했고 하나는 새 거로 받은 거라 따로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자마자 피곤해가지고 좀 쉬어야겠어. 근데 일단 제가 찾는 틀이 또 하나 있거든요. 레진 틀 같은 거. 아, 속코트. 틀 하나 시켰던 거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어떤지 잃어보려고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큰 틀도 제가 실리콘 틀 하나 두 개 정도 있었는데 토끼 모양이랑 이제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단 이거 꾸며놓은 것도 스티커로 몇 개 꾸몄어요. 선반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렸나 모르겠다. 도라에몽 핀 케이스에 안 들어가서 좀 집어넣어. 구겨져 있냐? 이렇게. 잘 구겨진 디자인. 이 침에 넣어둔 것 같거든요. 작은 틀은. 근데 큰 틀 두 개는 도넛트라고 이제 그 토끼 틀. 큰 거라서 제가 따로 보관해둔 걸로 기억하는데 어쩌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레더베이지랑 막 다 뒤져봤거든요, 일일이.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디 가니 찾아봐야 되는데 애매해가지고 찾아보려고. 그리고 날랐구나. 아이스크림 먹고 그 꼬다리 남은 거 꾸러미 모양 있어갖고 끈으로 이어 붙인 다음에 인형한테 묶어주려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귀에다가 묶어주려고요. 아이스크림 꼬다리를 모자로 만들어버린 이상한데 여기다가는 레진이었나? 어, 레진틀 넣어놓고 따로 옮겨줬어. 그리고 아마 소포트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애기용으로 맞나? 아니네? 젠장 여기서 찍으러? 아씨 짜증나네. 분명 제가 틀 하나를 얻었는데 틀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트레이 말고 찾아봐야겠다. 그럼 다 일단 틀 찾도록 고고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제 영상을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뭐 있었나 기억이 안 나. 내 영상을 보면 거기 나올래나? 일단 후밍은 좀 마음에 들어요. 스티커 이거 하나 보면 떨어졌네. 마이 메모리 마음에 들었죠? 마멜은 이런데 붙여주면 되겠지? 나중에 붙여야겠다. 덜렁덜렁 매미에 9시 다 돼가는데 너무 졸려요. 생리할 때가 됐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했는데 진짜 오늘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얘 열심히 하고 너무 졸랐어요. 영상도 많이 못 찍었는데 아 요새 너무 피곤해요. 돈도 많이 못 버는데 피곤하기까지 하다니. 근데 일은 열심히 해. 그 와중에 스티커 너무 귀엽고 볼 게 많아요. 급하게 영상을 끝내드리는 것 같아서 뭔가 죄송하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